여러분 안녕하세요. 루밍빙입니다. 지금 중수업은 시즌 28이고요. 내일 시즌 29가 열립니다. 새 시즌이 열리면서 여러가지 카드들이 또 나올 예정인데요. 그 중에 1월 31일 행운의 별자리로 출시될 스팅어라는 아이템 카드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짠! 이 카트인데요.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이렇게 뿔이 달려있네요. 자, 부스터는 이런 느낌. 자,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뭔가 코뿔소 같다. 그쵸? 아직 출시가 안 돼서 페인트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, 능력을 불면은 일반 미사일 대망을 각각 파괴 강선이랑 삭제 마왕으로 변경한대요. 자신이 사용한 파괴 강선은 면역되고요. 여기서 파괴 강선은 그 트리케라 탱크의 그 파괴 강선인 것 같고, 삭제 마왕은 이번에 나올 신규 아이템인데요. 이 악마를 쓰면은 템 하나를 삭제시킵니다. 그리고 파괴 강선, 삭제 마왕 명중 시 높은 확률로 슈퍼실드를 획득할 수 있고, 자석, 물파리, 우주선 명중 시 높은 확률로 파괴 강선 혹은 슈퍼실드 획득 가능하대요. 구름 번개 삭제 마왕 명중 시 높은 확률로 명중 상대에게 자폭 물폭탄을 발동시킨다고 합니다. 와, 진짜 뭐야. 구름 번개 삭제 마왕 명중 시 자폭 물폭탄을 발동한다니 진짜 에일리온은 살던 게 진짜 잘한 것 같은데요? 어마어마하네요. 좀 더 이해가 쉽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스팅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공격력도 상당한 것 같고 또 되게 킹받는 템 카트가 나오네요. 그리고 이번에 출시될 대장 카트는 이 카트인데요. 제가 시크릿키 360개를 모아서 이 카트를 직접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카트가 출시가 되면은 바로 녹화하고 편집해서 빠르게 올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유바이!